이 차를 990에 판다고? 990이면 무조건 사야지. 차량을 팔기 위해 점검하신대요. 990만 원 솔직히 사가지고 차가 고장이 나도 진짜 싼 거야. 왜냐하면 이 차량들이 지금 현재 시세가 3... 아, 근데 우리가 당첨되면 주작...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윤석입니다. 오늘 점검한 차량은 이 두 대예요. BMW 그리고 벤츠. 이 차들을 팔기 위해 점검하신대요. 두 대씩이나 무려. 사는 차가 말끔하든지 아니면 사고 나서 말끔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왜 파는데 말끔하게 하냐고. 자, 그래서 이 차를 점검해 달라고 하는 차주가 누구냐.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헤이들러. 헤이들러에서 이 차량 두 대를 포함해서 총 40대의 차량들을 추첨해서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무려 990만 원에. 20대는 헤이들러에서 고른 차, 20대는 여러분들이 고른 차 990만 원에. 990만 원 솔직히 사가지고 차가 고장이 나도 진짜 싼 거야. 왜냐하면 이 차량들이 지금 현재 시세가 3,500에서 한 4천만 원 정도에 형성이 돼 있거든요. 990만 원에 절대 살 수 있는 차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뭐 사고차를 잘라서 붙인 차도 아니고 무사고 차량이야 전부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가 문제가 있을까 봐 점검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점검해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전체 다 수리를 해서 헤이들러에 다시 넘겨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이 차 응모하지 말아요. 이미 제 차예요. 이 차는 우리 직원 중에 노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두 대는 응모하시지 마시고 다른 차 18대를 응모하세요. 근데 차 너무 좋아서 구독은 했나? BMW G30 2018년식 530i 모델이고요. M 스포츠 팩이에요. 주행거리가 46,540km. 벤츠 GLC 모델 주행거리 44,779km. 몇 년식이야? 2019년식이네? 와우, PPF까지 다 해놨네. 문콕도 하나 없네. 판금을 하거나 도색을 새로 하면 퍼티 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조차 하나도 없어. 진짜 이거 리얼 무사고인가 봐. 근데 벤츠 같은 경우는 지금 계기판에 다음 서비스 A, 25일 후에 A 서비스래요. 서비스 A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점검이에요. 엔진오일 교환, 브레이크 플루이드 확인하고 필요시 교환, 누유 체크, 누수 체크, 브레이크 패드 체크하고 그런 작업들을 할 시기가 됐다라는 경고등이에요. 자, 일단 벤츠 먼저 점검하러 갑시다. 점검의 범주는 무사고라고 하셨는데 진짜 무사고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서비스 A에 걸맞는 전체적인 점검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르세데스 벤츠 GLC 하면 승용차의 C클래스를 위로 이렇게 올려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C를 이렇게. 나는 항상 차를 살 때 운전석 시트랑 요기 그리고 요 부분 내 차도 보면 여기 항상 발로 차거든 자꾸. 그래서 여기 자국이 생기는데 그런 것도 없어. 시트가 알칸타라야.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결이 생긴다. 결이. 이게 되게 좋아. 이게 땀 흡수가 잘 돼가지고. 물론 이거는 통풍 시트는 안 되지. 근데 폼 나잖아. 스티어링 휠. 운전자마다 운전 스타일이 다르지만 어딘가에 손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벗겨진 흔적이 거의 없는 걸로 봐서는 아직 준신차급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차량 상태예요. 선루프 작동하면서 소음이 나는지 확인해보고 틸트도 확인, 원터치 닫힘 확인. 진짜 깨끗한데 차가? 타이어도 거의 신품 수준인데 이 정도면? 중고차를 사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타이어가 한 절반 정도 달면 그냥 저는 새 걸로 교환하고 타거든요. 이 정도면 교환 안 하고 타도 될 정도의 트레이드가 남아있어요. 슈바에 누유 없고 그 디스크. 디퍼렌셜도 누유도 지금 한 방울도 없고 브레이크 패드도 아직 잔량이 50% 정도 남아있어요. 뒤에 브레이크 패드는. 디스크는 아직 상태가 양호하고 앞에 브레이크 패드는 교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고 너무 깨끗해요. 너무 깔끔해. 이런데도 한 번도 안 긁었나 봐. 그럴 수가 있지? 난 맨날 긁고 다니는데. 이 정도면 연식이 좀 됐어도 신차급 같은 느낌. 차 상태를 점검해 봤어요. 차량 이력을 확인하는 아주 쉬운 방법. 헤이들러 앱을 켜고 차량 번호만 치면 숨은 이력이 다 나와요. 5시리즈 G30 530i M 스포츠 플러스. 자, 2018년형 선루프 외에 14개의 옵션이 있고 소유자 변경 3회 무사고고 이게 이력이 별로 없네. 패드 교환 한번 있었고 패드 교환도 나와. 브레이크 오일 DOT4로 장비 사용해서 교환했고 진짜 깨끗한데?
시트 이 색깔 되게 좋아하거든. 이 조합이 난 되게 좋은 것 같아. 이 공조기 보면 여기 일자로 이렇게 줄이 쭉 가는 증상이 있었거든. 근데 이건 없네. 처음 봤어 이거 없는 거. 차량 한번 점검해 볼까? 와 이거 뭐 브레이크 패드도 새거네? 패드를 얼마 전에 교환한 거네. 개꿀. 이것도 타이어가 지금 완전 양호한 상태. 수반에 누유도 없고 프랜샬에 누유가 전혀 없는 상태. 요런데 크랙이 살짝 교환할 상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한 2만 킬로 정도 더 탈 때까지는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뒤에 패드도 아직 많이 남았네? 타이어 완전히 새 거고 이 정도면 타이어 안 갈고 타도 되지. 타이어는 앞에 거보다 조금 빨리 나왔는데 22년 1월 첫 번째 주에 나온 거니까 얘가 조금 더 형이고 제가 약간 동생인데 그래봐야 뭐 한 3, 4개월 정도 차이니까 그 정도면 친구 먹잖아? 깨끗해서 뒤쪽에는 거의 새 거와 다름없다 뭐 그런 상태고 깨끗하네 차가. 어떤 차를 타지? 아 얘 또 고질병이 있잖아. 라이트 변색됐는지도 확인해 봐야지. 꼼꼼하게 봐야 될 거 아니야. 자 한번 시동 걸고 라이트 한번 볼까? 깨끗하네. 자 원래 G바디들이 요 LED가 열이 너무 많이 나서 플라스틱을 녹이면서 한쪽이 누렇게 변색되는 증상이 항상 있는데 깨끗해. 전루프도 잡소리 하나 없고 전루프도 아주 작동 잘 되네. 패드는 왠지 이거 막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겨야 될 것 같은. 냉간 시 엔진이 시동 걸었을 때 좀 진동이 조금 있었는데 마운트가 연식이 좀 되니까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엔진 열이 좀 받으면 확실히 덜해지네. 배터리 컨디션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배터리의 충전 상태 45%, 배터리의 전압은 12.27, 그 배터리 수명은 7%, 850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225밖에 안 나온 거야. 교체해야 되는 배터리. 타이어 같은 경우는 타이어를 교환하고 운행을 안 해. 그러면 타이어는 그대로 있지. 배터리는 운행을 안 하면 성능이 떨어져요. 운행을 해야 좋아지는데 안 하면 점점 떨어지고 떨어진 상태로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배터리의 상태가 좋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대부분 매매 상사에 입고되어 있는 차량들은 매일 운행하는 차가 아니거든. 그렇다고 매일 충전을 시키면서 있진 않아. 충전기를 물려놓고 한번 들어가 볼까? 그리고 내일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이게 회복이 되는 배터리의 상태인지 아니면 회복이 안 되는 배터리의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충전하고 나서 다시 테스트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나오면 정상적인 운행을 하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충전이 돼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교체해야 된다라고 나오면 진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태예요. 자, 일단은 오늘 충전기를 좀 제가 물려놓고 갈게요. 가슴이 아프네. 내 차인데. 일단은 저렇게 놔두고 990만원. 990이면 차박이 가능하다니까? 바닷가에서 이렇게 바다를 구경하면서 충전을 해놓은 상태에서 배터리 테스트를 다시 한번 좀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배터리까지 교환해서 출고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 차가 제가 가지고 갈 거거든요, 이 두 대를. 제가 이왕이면 문제가 있을 때 교환을 하고 출고를 하려고 해요. 자, 보자. 배터리의 전압은 정상 전압이 나와요. 근데 이제 충전 상태도 63%, 수명도 8% 해서 교체해야 하는 배터리로 나와요. 이것도 똑같이 교체해야 되는 배터리로 나와요. 죽었다라기보다는 일단 시동하고 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별로 제 성능을 발휘를 못할 거고 배터리를 바꾸고 보내는 게 맞겠죠. 사심을 듬뿍 담아서 어차피 내 차 중고차 살 때 예전부터 좀 쓰던 방식이 헤이딜러의 숨은 이력 찾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이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긴 하거든요. 굳이 이걸 안 봐도 여기 이력이 다 나와요. 정비업소를 운영하면서 정비 이력들을 국토부 전송을 하는데 헤이딜러에서 볼 수 있다는 거지.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도 나오고 사고가 지금 1,109만 원이 나왔네. 숨은 이력 찾기 진짜 너무 편해. 진짜로 찐. 엔카를 볼 때마다 애용해. 아, 이 차를 내가 언제쯤 살까? 그걸 보는 게 나의 꿈과 희망이야. 아, 이 차를 내가 언제쯤 살까? 내가 고른 차를 반값에 살 수 있는 방법. 중고차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골라서 아 빨간색 정렬적이야. 헤이딜러로 다시 한번 숨은 이력 찾기를 해서 응모를 하면 추첨을 통해서 990만원에 990에 살 수 있어요. 진짜 마음이 드는데. 주의자 변경이 6번 있었고 앞에 누더기인데 보험 이력이 그렇게 없다고? 아 렌트카 이력이 있네. 렌트카 다른 거 까브레올레 타고 싶은데 1900? 2000? 보자.
오, 이것도 괜찮다. 13년식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50% 가격에 살 수 있으면 무조건 고르긴 해야 돼. 팔이 있고 다른 놈. 헤이들러 때문에 갑자기 차를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구독은 했나? 자, 지난번에 저희도 그랜저 하체품까지 싹 수리해가지고 제 현재 시세에 맞게 판매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사다리 게임으로 제가 그거는 저희가 한 대뿐이 없었기 때문에 당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이번에는 40대나 되니까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응모 방법은 저희가 밑에 고정 댓글로 적어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추가로 하나 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응모하셔가지고 당첨이 되셨다, 100만 원의 주유상품권을 쏠 거예요. 와우. 지금 당장 응모합니다, 응모합니다 댓글을 미리 달아주시고 그리고 응모를 하세요. 차도 차지만 기름값 걱정도 안 할 수 있어. 꼭 댓글 달아주세요. 추첨이 시작한 다음에 댓글 달면 반칙, 구독자만 되는 거야. 일단 엔진오일 먼저 교환하고 자 시작해봅시다. 원래 여기만 뜯어서 교환해도 되는데 하부에 누유가 혹시 있는지 여기도 한번 뜯어보려고요. 지금 아래쪽에 누유가 진짜 한 방울도 보이지 않아요. 아주 깨끗해. 오일 색깔만 보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교환할 때가 된 느낌이에요. 교환하길 잘했다? 그 정도? 지금 45,000km면 미션 오일은 아직은 교환 주기가 좀 안 됐어요. 보통 한 8만에서 10만 사이 정도 권장을 하고, 조금 일찍 가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오래된 경우에 한 6만 좀 넘었을 때 교환을 하니까 미션 오일은 요번에 패스하고, 후륜구동차들은 디퍼렌셜 오일이 좀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디프는 지금 교체를 하는 걸로 할게요. 다 바꾸고 할까? 어차피 내 건데? 엔진오일 교체, 디프오일 교체, 그 정도 하고 배터리 교체까지. 마음에 들어? 990만 원에 사줄게. 이건 그래도 많이 안 더럽네. 바르다. 이게 바르다의 영어 버전. 아니, 이거 헛소리야. 캐빈 에어 필터라고 해서 실내 히터 에어컨을 관장하는 그 필터까지 교환을 할게요. 솔직히 이 정도면 거의 세차급 아니야? 세차급? 아씨 탐난다. 당첨됐으면 좋겠다. 없는 살림에 이런 거라도 돼야지. 응? 돈 드는 거 아닌데 그냥 하는 게 이득 아니야? 해소 안 되면 아 재밌었네 하면 되는 거고, 되면 와 개꿀이지. 감사히 쓰겠습니다. 오일 깨끗해. 깨끗하지만 어쨌든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중고차 사면 일단 무조건 나는 교환하고 타기 때문에 미션오일이나 뭐 TC오일 그런 건 빼고 엔진오일하고 디프만 작업하고 출고하는 걸로 합시다. 중고차 사면 국물류는 다 교환하는 게 국룰이지. 디퍼렌셜도 뭐 4만 중반대 됐으면 한번 교환해 줘야 되니까. 벤츠는 이렇게 오일을 빼는 구멍이 따로 있어요. 깨끗해요. 깨끗하지만 이제 디프오일은 완전히 색깔이 변하면 죽은 거고, 이 메인터넌스라고 하는 작업들은 딱 뺄 때 와 새카맣네 그러면 늦은 거야. 사실 메인터넌스가 뭐야? 고장나기 전에 유지관리 보수거든. 아직 상태가 멀쩡할 때 작업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오일 넣어야지.
이러면 리셋이 끝난 거예요. 이거 좀 바꿔 자꾸. 비 온다. 빨리 가자. 브레이크의 떨림, 그리고 제동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그 정도 보고, 직진이 똑바로 되는지, 얼라인먼트의 정렬 상태, 제동 한번 하면서 느낌 어떤지 한번 보고요. 오, 좋아. 참고로 이 도로에 차가 없는 도로라 뒤에 차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동을 한번 해보는 거고, 테스트를 그렇게 해봐야 되거든요. 오, 차 상태 너무 좋은데? 아, 내 차 시원시원하다 이거. 아니, 타니까 벤츠 말고 이거 응모하고 싶은데? 차, 딱 내 스타일인데? 진짜 마음에 드네. 990만원에. 오, 무려 990만원에. 컷 안 해? 990에 이 차를 판다고? 잘한다. 다시 해봐.